안녕하세요. 요리마녀예요. 순살 고등어가 있어서 강정을 만들어 왔어요. 레시피 보고 가세요. 가시가 발라져 있는 순살 고등어를 사용했어요. 고등어는 키친티슈에 올려서 물기를 빼주었어요. 소금과 후추로 살짝 밑간을 해줍니다. 전분후숙 익혀 튀길 거예요. 고등어가 가시가 많은데 이렇게 순살 고등어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요리하기도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프라이팬에 기름을 넉넉히 두르고 고등어를 튀겼어요. 앞뒤로 뒤집어가며 노릇노릇 튀겨줍니다. 고등어는 전분가루를 익혀 튀겼더니 이렇게 바삭한 비주얼이에요. 고등어가 잘 익었나 살짝 띄워봤고요. 잘 익어서 키친타올 위에 기름기를 빼주었어요. 끝까지 잘 익었지요? 튀긴 고등어는 먹기 좋은 크기로 썰을 거예요. 잘 튀겨진 고등어를 썰 때마다 바삭함이 느껴지죠? 순살 고등어 강정 소스 만들기. 물 3숟갈, 맛술 1숟갈, 다진 마늘 1큰숟갈, 설탕 1숟갈, 1구당 3숟갈 간장 2숟갈을 넣고 보글보글 끓여주세요. 수분이 날아갈 때까지 끓이다 보면은 꾸덕꾸덕한 거품이 생길 거예요. 이렇게 꾸덕한 거품이 생기면 고등어를 넣어서 함께 볶아주세요. 소스가 타지 않게 약한 불에 넣고 빠르게 볶아주세요. 고등어에 소스 코팅이 잘 되도록 섞어줍니다. 불을 꺼도 프라이팬에 잔열이 남아있어요. 땅콩을 넣고 섞어서 마무리하세요. 고등어 강정은 요리마녀의 집에서 인기 만점이었어요. 순살 고등어 강정 맛있게 완성. 겉은 쫀득하고 속은 부드러운 고등어 강정이에요. 두뇌에 좋고 오메가3가 풍부해 혈관질환 예방에 좋은 고등어 맛있게 드세요. 요리마녀 레시피 구독 꾹 하트 꾹 눌러주세요.